안녕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연말 선교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신명기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법에서 5대 제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모세는 이것을 또다시 만나 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사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제사자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소인 하나님의 이름을 드려고 택하신 곳, 즉 성막이 있는 곳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드리는 장소를 엄격하게 정해주신 이유는 가나안의 문화를 미리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전국 곳곳에 우상을 조각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말고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대해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배우다는 히브리어로 라마드입니다. 이는 훈련받다, 길들이다, 익숙해지다 라는 뜻으로 가축을 길들이듯 가르치며 익숙해지도록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제사장 나라 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레위지파의 고하자손이 어깨에 메어 옮기는 것이 법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이후 광야 40년 동안 대략 40여 곳을 옮겨 다녔고 이후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움직이는 성막 500년을 지나 솔로몬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천년시대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천년시대가 되면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이 양을 키우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정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었고 이곳으로 모이는 제사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양이 필요했는데 그 양들을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으로부터 공수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목동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사 드리는 장소를 강조하시면서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제사장 나라 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무 멀리 살면 제사 장소 근처에서 제사 제물을 돈 주고 사라는 법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것은 제사자들을 위한 배려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수님 당시에 이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보다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경제적으로 부유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로마 전역에서 큰 돈을 들고 성전을 찾아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편하게 환전도 하고 재물도 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환전소와 재물 파는 곳으로 용도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의 악행을 보시고 그렇게 크게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신명기 12장에서 1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63일 신명기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누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되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순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 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 이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의 말씀 신명기 12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와 애굽 강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은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라 할 수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와 헌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헌물은 레위인들이 사용하고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사장 나라 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째에는 제21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서 성경 속 11조 이야기를 통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경 속 11조의 시작은 롯 구출 작전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쟁 승리 이익 중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했습니다. 레위기에도 11조가 언급되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록입니다. 11조에 대해 가장 많이 알려진 기록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또한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개혁 이야기에 11조가 등장합니다. 역대야 3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느헤미야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예수님께서도 11조에 관해 말씀하신 기록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누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원은 선택이지만 11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